빙보디 2의 1, 2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설명들 할 부분 먼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표시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요일이다. I'm going. 나는 가는 중 비동사 붙였죠? 그러니까 이다가 됐죠.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게 설명한다 했는데요. go가 가다란 뜻의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기도 하고 가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가 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중,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다라고 할수 있죠.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죠. 어디로? to a special supermarket.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는 중이래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look for. look for는 찾다죠. 찾다. look이 하다시고 looking 했으니까 찾는 중인 됐습니다. 또 나는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 누구를 찾고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이거는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so, 그래서 I pick up. 누가 뭐 한다? 내가 집어든다. A purple basket.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답니다. 보라색, 이 특별한 슈퍼마켓에서 보라색 바구니를 들면 쇼핑하러 온게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습니다 뭐 이런 표시인가 봐요. 되게 특이한 슈퍼마켓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란 뜻인데 왜 내가 또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란 뜻이죠. 내가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I pick up 내가 골라서 집어두는데 퍼플 바스켓을 집어준답니다. A purple basket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집어두니? A purple basket을 집어둔다.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다음이란 뜻이죠. 그런 다음. 그래서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이란 뜻이에요.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I walk around. 내가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내가 걸어다닌다. Oh, I find a nice man. 내가 발견했죠? 찾았죠? 멋진 남자를 찾았답니다. 오케이. 얘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찾았니? A nice man을 찾았어. 나이스 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He's tall, handsome, and thin. 전부 다 얘도 전부 다 어떤 씨입니다. 어떤 키 큰, 어떤 잘생긴, 어떤 날씬한. 근데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어떻다가 다 돼버렸네요.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날씬하다. 이 친구인데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도? 예,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보는 눈은 다르니까. 진짜 여기 보세요. 퍼플 바스켓 들고 있네요. 여기 퍼플 바스켓. He's tall, handsome, and thin. I like him.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I'm going to talk to him.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이 저 위에 나왔는 거 한번 볼까요? I'm going to a special map 슈퍼마켓 할때 여기 I'm going 하고 I'm going은 똑같죠? 그런데 얘는 I am going이 절대로 나는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I am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나왔죠. 뭐뭐 하다 대화를 나누다라는 하다시가 나왔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는 be going to 하다라 그래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 할 계획이다란 뜻이에요. 이게 가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란 뜻이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답니다.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자, 요거랑 요거랑 두개 비교해 보면 I'm going to a supermarket. 이번엔 I'm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죠. 특별한 슈퍼마켓이 왔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슈퍼마켓 웨어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어디로? To a special supermarket,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이다인데요. 얘는 I'm going to 뒤에 대화를 나누다가 왔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다. Talk to him. 그에게 얘기를 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나는 talk to him 할 계획이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 계획이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원래 going은 가는 중이다란 말이에요. looking for도 찾는 중이 됐듯이. 근데 I'm going to talk to him 해서 하다시가 나왔기 때문에 talk to him 할 계획이다. 그와 그에게 말을 걸 계획이다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today, 오늘 I found. 자,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find가 찾다니까 found는 이게 과거형이라 했으니까 찾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찾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오늘 내가 찾았다. My new boyfriend.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전체 글. 자, 특별한 행사는 무슨 요일 날? 목요일 날만 하나 봐요. 모든 요일에 다 이런 특별한 어떤 뭐 만남에 뭐 그러니까 쇼핑이 아니고 만남을 하는 이런 거죠. 미팅하는 거죠. 미팅하는 건 목요일 날만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today is Thursday라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하는데 내가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슈퍼마켓에 원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look for a new boyfriend. 새로운 남친을 찾고 있는 중이래잖아. 그래서 특이하죠. So,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 찾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I pick up a purple basket.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고 then 그렇게 한 다음에 I walk around. 걸어서 돌아다니다가 oh, I find. 찾았어. Nice man. 멋진 남자. 왜 nice man이라고 했냐면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니까. He's tall, handsome and thin. 그래서 I like him. 난 걔가 마음에 든대. I'm going to talk to him. 자,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늘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 걸어서 성공했나 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해설.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보고는 두리번 두리번 look for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는 뭔가 좀 뭐야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하죠. 특별하니까 얘만. 다른 선물은 작은데 얘만 특별히 크니까 특별한 선물이니까 스페셜한 프레젠트죠. 그다음에 집어들고 있네요. 픽업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걸어서 돌아다니니까 walk around 하는 거죠. 그다음에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 찾기죠. 가장 좋은 제목 제목은 a supermarket for dating이죠. 데이트를 위한 슈퍼마켓이죠. A supermarket for shopping. 쇼핑을 위한 슈퍼마켓은 아니고요. What does the man look like? 그래서 그 남자는 무엇처럼 여기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like가 하다시가 아니에요. look이 벌써 하다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뭐처럼이란 뜻이 like가 좋아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what does the man look like? 뜻은 그 남자가 무엇처럼 보이냐?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거예요. What does the man look like? He's tall, handsome. tall, handsome 다 좋은데 끝에 뚱뚱하다고 했으니까 안 됐고요. 날씬하죠. He's tall, handsome and thin. 그다음에 she goes. 그녀가 간답니다. Where? 어디로? To the supermarket으로. 왜 그러냐면 because she wants to find a new boyfriend. 그녀가 원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To find a new boyfriend. 새로운 남자친구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She wants to meet her friends.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죠.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she has a purple basket. 그렇죠. 보라색 바구니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고요.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필기하고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